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기억에 남는 구절을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은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수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프랭클 박사의 한 동료는 3월 30일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그런 꿈을 2월경에 꿉니다. 그런데 이 동료는 3월 30일이라는 꿈속의 목소리가 맞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는 3월 29일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고열이 발생했고 3월 30일 의식을 잃고 다음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친구의 죽음을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은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은 데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프랭클 박사는 불과 한 달 후인 1945년 4월에 극적으로 해방이 됩니다. 동료분이 조금만 더, 한 달만 더 자신의 삶에 희망을 가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프랭클 박사의 동료만 이런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까지 일주일 동안 수용소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이 기간에 사망률이 급증한 것은 가혹해진 노동, 새로운 전염병 등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항상 가족과 지냈던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희망을 가졌는데요.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었고 그들에게 절망감이 덮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생은 선택의 자유를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프랭클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따라서 우리의 선택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라 또 다른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법의학을 전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제 의과대학 동기들이 가는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의사로서의 길에서 벗어나는 선택은 두려움이 있었지요. 친구들도 다 걱정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그냥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하지 왜 이상한 거 하느냐? 라고 걱정해 준 친구도 있었어요. 20대에는 저는 사실 돈이나 명예에 대한 생각보다는 친구들과 떨어진다는 분리불안이 더 컸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람을 위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를 보는 그런 임상의사와 시신을 보지만 사람을 보는 건 같으니까요. 같은 의협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제 운명을 정했다면 법의학을 하지 않았을 테고 지금 여러분과 만나는 기회도 가지지 못했겠죠. 결국 어떤 사람도 어떤 운명도 그와 다른 사람, 그와 다른 운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련을 겪는 것도 자신만의 일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스스로 어떻게 짊어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그것은 반대로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나치 강제 수용소 수감자 중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프랭클 박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에 처음 잡혀갔을 때 출판하려고 집필 중이던 원고를 압수당했습니다. 이 원고를 새로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과 강제 수용소의 어두운 막사 안에서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쓰는 작업은 죽음의 위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죠. 원고를 잃어버린 시련이 그를 계속 살아가게 할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생사를 넘나든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생존자가 된 그들이 미친 듯이 기뻐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랜 수용소 생활로 인해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이 수감자들이 느끼는 세 번째 심리 상태인데요. 갇혀있다가 석방된 죄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이인증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고 있을 법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비통과 환멸의 감정을 느끼는데요. 쉽게 말하면 힘든 고난을 겪고 돌아왔는데 주변에서는 그냥 괜찮았어요 뭐 이 정도의 상투적인 인사치레만 할 뿐 아무도 그 고통을 이해해주지도 않는 거죠. 시련에는 끝이 없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련을 더 혹독하게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홀로코스트의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환경의 놀이개가 되지 않고 자기 행동을 선택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 것을 프랭클 박사는 목격하였습니다. 실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자유,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는 없죠. 우리는 창조적인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거나 아름다운 예술이나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삶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시련은 항상 존재합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프랭클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수용소 내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남을 해하는 동물과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영광과 화려함 속에 자신을 가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퇴행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혼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참혹한 현실 속에서 용감하게 품위 있게 헌신적인 삶을 영위하며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프랭클 박사가 리스트에서 자신을 빼주겠다고 하는 관리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픈 환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도 그와 같은 예가 되겠지요.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 내에 좌절한 이들을 위한 심리치료를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련을 겪어오면서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잃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요? 많은 수감자들은 사실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 가족, 행복, 전문적인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은 살아있다면, 살아만 있다면 모두 나중에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삶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지속시키고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우리는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만 그는 산다는 것은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고 살아남으려면 그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프랭클 박사는 전쟁이 끝나 수용소에서 나온 이후 경험을 토대로 로고테라피라는 치료법을 주창하였습니다. 로고테라피는 삶의 의미를 직접 대면하고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게끔 환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법입니다. 프랭클 박사의 말대로 삶의 의미는 세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인가 창조하고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제 앞에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 창조하고 일을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거겠죠. 둘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일을 경험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평범한 법의학자인데요. 아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 근데 저는 도전에 오거나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써보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도 책을 써보고요.
혹시 이런 프로그램에서 같이 책을 읽어주면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눌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여기 지금 왔고요. 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남으로써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2년 차였을 텐데요. 그때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갇혀있다, 함정에 빠져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일 편한 거는 도망치는 거였어요. 도망치고 많은 분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했냐? 더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걸 한 번만 눈 딱 감고 이겨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 밤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잘 선택했죠. 그때 아마 그만뒀더라면 지금 여러분과 만날 수 없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법의학자의 일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죽음의 수용서를 읽으면서 네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 존재라는 거죠. 뭐 이렇게 뻔한 걸 말하나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사실을 사실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금요일 타인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상기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죽음을 항상 인지하면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구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권력, 그리고 명예를 쫓으면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해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분노와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버킷리스트가 있으신지요? 죽다라는 의미의 양동이를 차다라는 Kick the Bucket에서 왔는데요.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을 의미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버뮤다 삼각지대를 여행하고 싶다는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아버님이 사준 어린이 잡지에 많은 실종자들이 여기서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언젠가는 제가 꼭 탐험을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 이외에 제 버킷리스트는 파도타기, 즉 서핑을 꼭 해보고 싶고요. 조지 윈스턴의 캐논 변주곡을 한 번 꼭 끝까지 멋있게 한번 쳐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체르니 100번까지 쳐서요. 잘은 못 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더킷 리스트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진실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싫어하는 사람이랑 싫어하는 상사랑 단 둘이 식사하지 않기 정도죠. 학생들이 저랑 밥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가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게 길지 않은 인생에 더욱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한 두 번째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가 더 위대한 이유는 참혹했던 수용소 이후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에서 여동생을 제외한 온 가족을 잃었고 사랑했던 아내와도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소의 경험을 승화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열정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충실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늘 이 문구를 받아들이고 삽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영광이 있든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든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바로 현재이고 과거는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환한 얼굴로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불킥도 차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제 마지막이 다가올 때 내가 했던 사랑뿐만 아니라 용감하게 자유를 가지고 견뎌냈던 시련까지도 자랑스러울 수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남의 과거가 부럽지 않도록요. 세 번째로는 인간은 원래 디폴트로 외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겐 돈, 명예, 권력이 삶의 의미가 되고 매일 TV를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디폴트로 외로운 존재임은 분명하나 우리가 이 외로운 세상에서 옆에 내 손을 잡아준 사람, 나의 곁에 있어준 사람과의 끊임없는 교감과 사랑이 외로운 존재를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생에 주어진 의미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삶의 의미는 누군가 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정해진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 스스로가 외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구한 우주의 역사에서 주어진 의미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책을 읽으며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주어졌다기보다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딘가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글을 쓰며 음악을 작곡하고 싶은 사람은 음표를 그리며 내가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못 그리거나 쓴다고 해도 다시 고쳐 쓸 수 있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작품을 평생 완성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남이랑 똑같이 그리면 모사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만의 작품을 만들면 그 자체가 독자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말했죠. 타고난 자질과 환경이란 제한된 조건 안에서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판단에 달려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종이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완성을 못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이니까요. 이 책의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영어의 원래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지요. 수용소에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일상에서라도 의미를 찾는 인간의 노력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시련이 닥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련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기도 하고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절로 인해 미래의 기대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랭클 박사의 수용소에서의 자전적인 이야기는 시련을 인내하는 것도 삶이며 그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일단 깨닫게 되면 생존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 부각된다. 오늘 삶이 왠지 힘들고 울적하다고 느낄 때, 나만 힘든 것이 아닌가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힘듦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 책을 통해 프랭클 박사의 담담한 위로를 받고 삶의 의미를 다시금 찾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